최근에 레이저 커팅기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통 각인기라고 해서 표면에 레이저로 각인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. 보통 이렇게 물건에 각인을 하는 용도나 또는 얇은 것들을 절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이번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그림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통 유화 그릴 때 많이 쓰는 캔버스입니다. 뭐 아크릴화를 그릴 때도 많이 쓰죠. 여기에 흑백의 이미지를 각인할 건데요. 흑백 이미지로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미 핸드릭스 담배 피는 사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진을 베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캔버스는 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. 이걸 백색 라카 스프레이로 한번 코팅을 해줍니다. 다이오드 레이저를 약한 출력으로 쏠 거기 때문에 이 흰색이 마지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. 4-50분 건조를 합니다. 이제 블랙 색상을 덮어줄 겁니다. 균일한 도색을 위해서 네 군데의 모서리를 먼저 칠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젖은 표면이 LED 빛에 반사돼서 하얗게 보이는데 검은색으로 코팅이 잘 되었습니다. 검은색 라카가 마르는 동안에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 편집을 해주었습니다. 이 작업은 흰색과 검은색을 반전시켜줘야 됩니다.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레이저로 태울 것인데요. 그러면 그 태운 부분에 흰색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. 레이저 초점 세팅을 하는데요. 저 금속초를 놓고 높이만큼 내리면 간단하게 세팅이 됩니다. 측면 노브로 고정하면 세팅이 끝입니다. 이제 액자의 위치를 고정해야 되는데요. 본 작업 시작 전에 저 레이저의 불빛의 위치로 이미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 불빛의 라인이 이미지의 가장 바깥쪽 라인의 위치입니다. 이제 레이저 번이 시작됐는데요. 레이저 모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줄 한 줄씩 태워나갑니다. 높이 30cm의 액자인데요. 이것을 완성하려면 8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저도 이 작업이 처음이기도 해서 모든 과정을 촬영해봤는데요. 초고속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이 걸려서 레이저 번이 끝났습니다. 일반적인 평평한 텍스처의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유화 캔버스에 이렇게 직물 느낌 위에다가 레이저 번을 한 거라 느낌이 묘한데요. 만져보면은 이 직물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도돌도돌한 질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천 느낌이기 때문에 뒷면에 빛이 살짝 비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천 위에도 얇은 선 표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레이저 절단기, 각인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소품 만드는 것도 재밌는 것 같네요. 한쪽 벽면에 걸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